대부분의 사랑 얘기는 너한테만 하는 건데 말이야 로 시작됩니다. 그토록 비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털어놓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사랑에 대한 요모조모 이것저것 이러쿵 저러쿵에 대한 이야기. 러브 오브 더 레코드. 이거를 BG로 깔았을 줄은 몰랐어요. 네, 우리 제작진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니 리포트네. 러빙. 아우, 올리고 싶다, 이거. 네. 자, 아까 시작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애 고민이나 옛날 사랑 이야기 같은 것도 꽤 많은 경우에,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말이야. 혹은 너한테만 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로 시작하곤 하죠. 자, 엄청난 비밀인 듯 하지만 결국 누군가에겐 꼭 털어놓고 마는 연애 고민들. 그쵸? 자, 저희가 이 코너에서 마음껏 참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 자, 이 제목으로, 이 제목 그대로 익명.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일단 오늘부터 화요일마다 함께할 고정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단비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천단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뭐 보는 라디오도 열려 있으니까요. 네, 청취자분들 보는 라디오로도 네, 천단비 씨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장세정 씨가 천단비님 이번 백성현님 앨범 수록곡 바람이 달빛이 잘 듣고 있어요. 슈스케 나오셨던 것도 벌써 8년 전이네요. 싱어게인 나오셨을 때도 반가웠는데 자주 나와주세요 하셨는데. 아유, 이 정도면 제 팬이신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아니 장세정 씨는 팬이세요, 저희 카페 단골이세요. 아. 네. 어떻게 그러니까 단골이신데 천단비 씨의 팬이신 거죠. 더 반갑죠? 네. 아니, 사실 단비 씨랑 저랑은 뭐 아주 잘 알고 구면이에요. 네. 근데 청취자분들에겐 뭐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네. 노래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아는 체 해주고 계세요. 김창수 씨도 저희 단골이신데 네. 천단비님 엄청 반갑습니다요.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저도 반갑습니다. 자, 뭐 제가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본인 앨범도 냈지만 일단은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코러스계의 유재석. 아유, 난리 났었죠 뭐. 뭐 어떤 게의 유재석 하면 그냥 뭐 최고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1인자. 1인자. 네. 아, 1인자까지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 1인자죠. 너무 신났다 지금. 1인자 맞아요. 네, 아니에요. 어떤 뮤지션이 대한민국 가수 중에 그녀와 작업하지 않은 가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고,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단비 씨는 사실 네. 가수들의 코러스를 한 10년 넘게 한 완전 베테랑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저랑 뭐 저희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랑 함께 네. 저도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과 함께 했었고 맞아요. 많은 가수들과 뮤지션들과 함께한 단비 씨인데요. 뭐 연예 기획사 보컬 트레이너, 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교수님으로도. 네. 진짜 바쁜데. 아유, 오늘 제 양력 속에 제대로 되네요. 아, 괜찮았나요? 네, 너무 네. 지금 조사가 철저히 돼 있어. 단비 씨 사실 지난번에 방송국에서 그냥 얼핏 지나가다가 막 마주친 거 외에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본 것 같은데.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잘 지냈어요? 네, 저 너무 잘 지냈어요. 아, 그동안에 키가 더 큰 것 같아. 아니, 오랜만에 보셔서 오랜만에 보시면 새삼 놀라세요. 이게 자주 보시면은 아 익숙하구나 이 정도 크구나 하는데 아, 오랜만에 보면 그렇게 이 정도로 크다가 그렇게 크다가 네. 나까지 오겠어. 너무 커지면 안 되는데. 그죠. 저희 계속 앉아서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유지를 해야 돼요. 제가 190이 조금 안 되는데. 네, 저는 2미터가 조금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네. 꾸였어요. 자, 오이로님께서 제가 아는 그 단비 천단비 맞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고. 맞습니다. 은영 씨는 단비님 싱어게인 때부터 팬이었다고 여기서 뵙다니 너무 신기하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반겨주시네요. 네, 김정환 씨는 또 탁 단비가 내리고 있다고. 네. 시적이다. 시적이신 분들 진짜 네. 많거든요. 여기 진짜 다들 감성이 충만하신 분들. 역시 이게 DJ 따라가잖아요. 옆뒤 따라서 이렇게 다 들고. 저는 뭐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대단하십니다. 네. 김준수 씨는 단비님 들어오시니 봄이 확 다가온 것 같다고. 아, 느끼셨나요 또? 이름하고도 참 이렇게 찰떡인 게 봄 개편에 맞아요. 단비
이 단비가 왔어요. 아, 제가 또 4월생이어가지고 4월에 단비가 되라 해서 단비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거든요, 부모님. 아, 어 진짜요? 딱 그 아, 뜻이에요. 어 진짜로? 정말 이곳에 제가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러브 오브 더 레코드. 네. 아직은 저도 이제 처음 코너라서 네. 입에 익지 않았어요. 네. 우리 어떻게... 한번 외쳐볼까요? 러브 오브 더 레코드. 이거 잘 안 되잖아, 그렇지? 자, 이거 어떤 코너인지 좀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아, 이게 우리가 연애 고민들을 만나보는 건데, 네. 아니 담비 씨가 이게 지금 네, 라디오계에서 이 연애 상담하는 이런 쪽으로 아주 지금 입소문이 자자해요 지금.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지만 남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아, 남의 아니, 연애 참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잠깐만 그럼 우리 네. 이거 오프 더 레코드긴 하지만 네. 생방송인데요. 네. 담비 씨는 지금 혹시 뭐 그 연애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 활발한 가요계 연애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본인은 앞가림은 잘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남 앞가림은 내가 잘해줄 수 있다. 그럼요. 참견하는 끝내. 남 일에 그렇게 잘해요 제가. 아 그런 거 좋죠. 네.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훈수 잘 두시는 분들. 훈수는 굉장히 잘 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잘 두고 네. 호지가 좀 있었죠.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연애 얘기 시작해 볼까요? 자 해리 코닉 주니어입니다. It had to be you 듣고 올게요. 해리 코닉 주니어 It had to be you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연애 고민 있으시면요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선을 보이는 Love of the Record 천담비 씨와 연애 사연 함께 나눠볼 건데요. 자 샵 1035로 함께 하시는 거 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인 문자고요. 무료인 고릴라는 언제나 열려있다는 거. 이선호 씨가 앞으로 화요일마다 기대가 됩니다 하셨는데 네 저희 뭐 즐겁게 뭐 솔직한 이야기로 뭐 누구나 하는 사랑 어쩌면 누구나 하지 못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는 거죠. 들어가 볼게요. 네.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동아리 선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선배는 제가 좋다며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녔지만 정작 저에겐 고백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저도 딱히 선배가 좋은 건 아니었어서 괜히 불편한 마음에 서서히 멀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 그 선배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담비야 잘 지내? 네 선배 웬일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네. 나 회사 옮겼는데 이 근처에 너네 회사가 있더라고. 동창애들 만났다가 네 소식 들었거든. 야 얼굴 한번 보자.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선배는 여전히 대화도 잘 통하고 이상하리만치 참 편했습니다. 오히려 대학 때보다 더 잘 통했고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아무튼 제 마음에도 호감이 생겨나 점점 더 애정으로 바뀌어가는 듯 했죠. 이후 주말마다 몇 번을 더 만났고 그날도 토요일에 가볍게 맥주 한잔 하다 말고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너 그거 알아? 나 옛날에 너 되게 좋아했었잖아.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뭐지? 지금은 아니란 말인가? 싶기도 했고요. 분명 요즘 만나서 하는 선배 행동이나 연락 오는 횟수로 봐서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과거형 멘트는 뭘까요? 나는 그를 이제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곧 사귈 거라고 내심 믿고 있었는데 너무 혼란스럽네요. 대놓고 마음을 물어볼까요? 아님 그냥 기다려볼까요? 마이크가 열렸는데 너무 헛기침을 제가 네. 와. 할아버지처럼 했네. 네. 자, 이거는 밖에서 선배 그러면서 그래요. 이건 무슨 의미죠? 네. 너무 요 커플을 귀여워하시는 헛웃음이 좀 네. 나왔어요. 그죠? 그런 거죠. 네. 자 보통 남자들은 네. 마음이 없으면은 만나자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아 글쎄요 뭐 글쎄 뭐 그냥 경우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바사. 네 그렇죠 사바사. 네.
사람 바이 사람. 줄이는 거 좋아하는. 좋아요. 네. 사람 바이 사람. 줄임말 좋아해요. 네. 아니 그 어떤 거 같아요? 과거형으로 좀 그런 말을 한 거 같은데 뭐 떠보는 건가? 저는 이건 너무나도 떠보는 거고 너무 비겁해요 남자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바로 결론을 사실 내고 싶었어요. 네. 이제 담비 씨가 오셨으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좀 괜히 이렇게 느린 건데. 네. 별로야 그냥. 별로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남자 별로예요.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네. 그래도 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죠. 네. 이미 근데 마음이 여자분이 좀 기우셨어요. 그렇죠. 아 이게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렇게 헷갈리는 남자 절대 만나지 말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굳이 마음이 있으시다. 그럼 본인이 한번 확실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요즘 또 이게 시대가 아니 이렇게 쿨하게 그러니까 다시 다가왔으니까 네. 쿨하게 또 받아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 타이밍이 있었는데. 난 지금도 선배 되게 좋은데 뭐 약간 아님 말고 뭐 약간 되게 재수없다. 네. 아니에요. 설렌다. 그거 좋다. 아니 근데 이분이 예전에 네. 네? 아니, 자기한테는 정작 얘기를 안 해놓고 네.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겁했어요. 아 그렇죠. 네. 그 떠벌리고 다니면 누군가 이어줄 줄 알았거나 아니면 소문을 듣고 뭔가 잘 될 줄 알았거나 이건데 별로야. 별로야.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늘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뭐 관리한다 그러고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예전부터 네. 그냥 이렇게 스리슬쩍 여기저기 걸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인 중에 별로인. 더 별로다. 별로 오브 별로. 아 정말. 네. 와 막 심지어 이분 말고 다른 분도 좋아한다고 소문낸 건 아니겠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그 중에서 이제 뭐 또 이렇게 약간 리액션이 오거나 피드백이 오는 사람들과의 어떤 좀 약간의 뭔가를 또 썸을 만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 정말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너 좋아했었다? 이거 진짜 최악이에요. 우리 이제 너무 최악이면은 네. 사연 이 종이를 그냥 찢어버리는 걸로. 네, 스루 하죠. 네. 네. 자 장정선 씨가 선배가 아프신가 봐요 하셨는데 아 제가 기침을 해가지고 아 제가 이 뭐라고 그래? 상황극 네. 약간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연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그런 지금 옆에서 이 저는... 텐션이 올라간 게 느껴졌어요. 막 신이 나신 거예요. 아, 저 분명히 제가 들었을 때는 그쵸? 되게 차분하고 이 저녁 퇴근길에 너무나도 이제 잔잔한 친구 같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더 의욕에 불타는 갑자기 더 이제 저는 오늘 덥게 입고 오셨네요. 그렇죠. 저는 오늘 되게 이거 가디건만 걸쳐도 되나 했는데 가디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봄이에요. 봄이죠? 네, 너무 더워요 지금. 지금 영상 18도에 지금 폴라티가 웬 말이에요 옆뒤. 아 그거부터가 내가 지금 네. 뭔가 안 맞았구나. 잘못됐어요 이거. 자 담비 씨. 네. 담비처럼 한번 메시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은주님 밑밥만 던져놓은 것 같은데 바람돌이 같아요. 바람돌이. 맞아요. 저희도 딱 그런 의견이에요 지금. 그렇죠. 밑밥만 던진다? 이거 진짜 내실이 없는 남자다. 그렇죠. 네. 줏대도 없고 뭐 이렇게 용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분이 네. 마음을 기운 마음을 다시 이제 돌려놔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마음이 좀 기울지 않으셨을까? 접을 수 있지 않으실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막상 네.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시간에 비례한다고 얼마 네. 안 됐기 때문에 금방 내가 또 저런 사람을 언제 이렇게 마음을 또 뒀었나 이런 또 금방 그런 마음 들 겁니다. 맞아요. 금방 빠진 사람 금방 헤어나올 수 있다. 네, 좋죠. 네.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담비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묘해 너와 어쿠스틱 콜라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걸 이제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어쿠스틱 콜라보 묘해 너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러브 오브 더 레코드 천담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김태훈 씨가 사귀던 여자랑 깨지고 심심해지니까 생각나서 대시해 온 것 같은데요. 뼈 맞았다. 뼈 맞았어. 정세현 씨는 맞아요. 저도 별로 크크 3년이나 지났는데 하셨고 맞아요. 또 담비 씨도 읽어주실래요? 네. 장유인 님께서 그냥 선후배로 남는 게 좋을 듯해요. 왠지 사연자님이 나중에 상처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연 주신 분께서는 연락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를 질문을 하셨어요. 네. 아유 뭘 연락하고 뭘 기다려요. 그냥 딱 차단해야지. 차단각이에요 이거는. 네. 사실 이게 답을 내려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까 연기에 굉장히 빠져있느라고
사실 그 답을 내릴 대리 거기서 못 빠져나오셨어요. 아직. 아직 지금 약간 네. 저는 좀 아직 후끈한 상태입니다. 그 별로인 선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는 말씀드릴게 그냥 지나가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분한테 다시 뭔가 이렇게 대시가 뭔가 온다고 해도 이런 분은 만나면 나중에 또 뭔가 맞아요. 애매한 네, 흔들기만 한다고. 아, 그렇죠. 네. 이런 분은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연애 고민 있으시면요.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요. 보내 주세요. 샵 1035.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듭니다. 네. 무료인 고릴라는 네, 언제나 열려 있고요. 자, 4부 이제 3부 마칠 시간이거든요. 4부에서도 담비 씨와 연애 얘기 이어갑니다. 자, 3부 끝곡 네, 뭐 들을까요?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듣고 오실게요. 그럴까요?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 천단비 씨와 연애 고민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Love of the Record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연애 고민 있으시면요.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요. 보내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듭니다. 김태환 씨가 단비님 처음 뵙는데 여장부시네요. 제 스타일입니다. 시원시원하다고. 감사합니다. 아, 이래서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단비 씨가. 아유, 감사합니다. 송재욱 씨가 단비님 저 다음 주 단비님 공연 보러 갑니다. 꼭 사인해 달라고 했는데 공연해요? 아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네요. 아, 공연하는 거예요? 네, 3월 18일 날 홍대 벨로주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지금 뭐 한참 준비 중이구나. 아, 난리예요 지금. 어저께도 밤늦게까지 합주하고. 그래서 뭔가 좀 긴장 상태라고 그래요. 네. 음악 나갈 때 보니까 공연 때문에 그렇군요. 계속 이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아이, 뭐 다 담비 씨 보러 오는 거니까 편안하게 즐겁게 무대를 즐기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와, 공연 네, 궁금하신 분들은 또 담비 씨의 무대의 모습을 또 기대하면서 공연장으로 찾아가시는 것도 너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또르르님 사연 읽어볼게요. 제 남자친구는 식사할 때 정말 너무 짭짭거리며 먹는 편입니다. 그 외에 성격이나 다른 점들은 다 좋지만 결정적으로 전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국수나 라면 같은 음식은 더욱 소리가 큽니다. 언젠가 슬쩍 뭐라고 좀 했더니 아, 면치긴 몰라? 막 그 먹방 보면 면치기래야 제맛이라고들 하잖아. 이렇게 먹어야지. 아, 오히려 너처럼 먹으면 맛없게 먹는다 그래. 아니, 사실 저도 다 큰 어른의 생활 태도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참 별로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전 그게 너무 신경 쓰여요. 어떤 면에서는 예의에 어긋난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슨 먹방 찍는 유튜버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소리내며 먹어야 하나요? 제가 예민한가 싶어서 남친을 만났던 다른 제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다들 동의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심하긴 하더라. 나도 한번 말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말하기가 그렇긴 하지. 이것 때문에 헤어지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좀 짜증나거나 싸우고 나면 진짜 그게 더 부각되어서 보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원인이 될 것도 같은데 좀 정중하게 정식으로 각 잡고 부탁을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아,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워요. 개인의 습관, 뭐 버릇, 뭐 그런 건데 네. 가끔은 남들에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부분이 뭐 나한테는 큰 단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나한테만 큰 단점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친구들한테도 조금 그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네. 네. 자, 담비 씨 혹시 예전에 사귀던 사람의 뭐 이런 버릇, 이런 행동 정말 싫었다 뭐 이런 건 있어요? 저는 딱히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약간 그런 것들이 저의 그걸 많이 가려가지고
그렇죠. 뭐 그러면 사실은 시작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시작을 안 하게 네. 되죠. 뭐 예를 아니면 담비 씨가 상대적으로 상대방한테 네. 아 이런 건 조금 뭐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오, 저, 어 저는 키가 너무 커서. 농담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났어야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감안했어야지. 감안했어야지. 네, 감안했어야지. 네,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네. 앉아서 만날 것만 각오했었던지. 자, 여러분들도 어떤 의견 있으신지 메시지를 좀 주셔도 되고요. 네. 자, 이하나 씨는 그 입술을 막아보고 싶, 막아버리고 싶어지네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있지나 말든지. 아, 그러니까. 이 면치기에 대한 소신이 있어요, 지금. 눈치가 너무 몰라? 없어, 지금. 네. 너가 이상한 거야. 내가 맞고. 이래버리니까 이거는 뭐라고 말을 너무 강력해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면 드실 때 면치기를 하고 드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전 절대 안 해요. 저는 아, 절대 안 해요?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입에 쏙 집어넣어서 먹는 거예요. 아, 그런 편이구나. 네. 국물이랑 같이. 어떻게 엽진 저는 어떻게? 저도 막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는데 물론 이제 아까는 제가 아 여러분들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리얼했어요. 제가 너무 메소드에 가까운데 허키침까지 미리 준비하시면서 준비하시더라고요. 윤정미 씨가 와 리얼 면치기 옆도 실력이 일취월장. 네. 너무 잘하시던데요. 진짜. 평소에 어떻게 면치기 좀 아니 좀 그래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 가끔 이렇게 사례가 들리기도 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기랑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끊어먹는 느낌이긴 해요. 저도 면을 참 해보셨다. 좋아하는데, 네, 그렇죠. 네. 박선숙 씨도 쩝쩝 소리 정말 듣기 싫다고. 아 이렇게 다들 싫어하시는데. 예, 각자가 예민한 지점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담비 씨는 뭐 난 이런 건 진짜 싫다. 이런 거 진짜 못 참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쩝쩝거리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쩝쩝거리는 거는.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둔감한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걔 스타일이지 난 상관없는데 이런 사람은 있을 수는 있어도 한번 이게 거슬리기 시작하면 엄청 거슬리거든요. 자, 우리 메시지를 또 읽어주실래요? 네. 김세정님께서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단호하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셨어요. 아, 근데 요 정도는 사실 고치려고 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또 읽어주세요. 정용경님께서 그거 하나 빼고 괜찮으면 저라면 그냥 받아들이고 만날 것 같아요. 같이 점점거리세요.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버전. 아, 그 버전. 네, 그거를 쓰면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 자, 네가 아, 면치기가 맛있다 그랬지? 나도 한번 해볼게. 푸룩 이러면서. 그러면은 막 더 신나서 막 미친 듯이 막. 그래, 야 이게 먹는 거지. 와. 너 이제야 좀 사람 됐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비말 파티 장난 아니겠네요. 그렇죠? 비말 파티. 맞아요. 맞아요. 비파. 아,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아니 안석재 씨가 너무 웃긴데 지금 네? 오래 만나셨네요. 남친분 당근하세요. 이렇게. 어디 내놓으라는 얘기죠. 어디에 내놓아요.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담비 씨. 아, 저는 조금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아,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요? 같이 뭐 땡튜브 같은 걸 보면서 요즘 이렇게 먹는 게 좀 논란이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논란되는 그런 그쵸? 것도 그런 걸 같이 보여주면서 뭐 같이 좀 논의를 해본다든지 서로 의견을 또 공유를 하면서 여기에서도 막힌다? 그러면 이제 각이죠. 헤어질까? 헤어질까? 네. 아, 각이죠. 네. 허가가 아니고 헤어질 각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네. 그 담비 씨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면 네. 그건 진짜 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서 바꿔주는 게 전 맞는 거라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의 짧은 고민 사연들도 만나볼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많이 주세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아 냠냠냠. 냠냠냠냠냠 우리 어제를 더 보고 버릴 거야. 보고 버릴 거야. 이진아 냠냠냠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사연에 또 이 노래를 붙이니까 또 괜히 더 재밌네요. 그렇죠? 맞아요. 자, 계속해서 고민 사연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듭니다. 무료인 고릴라 이용하셔도 되고요. 송영평 씨가 제가 아는 분은 숟가락을 뭘 자꾸 터는지 국 한 번 먹고 숟가락 털고 밥 먹다 밥 털고 반찬 올려놓고 또 털고 정신 없더라고요 하시는데 이거 되게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네요. 진짜 습관이 진짜 다양한가 봐요. 밥 먹는 습관이. 또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미니님께서 네. 제 친구도 엄청 쩝쩝거리는데 알고 보니까 집안 전체가 이렇게 쩝쩝 후루룩 하고 뭐 음식을 먹어야 맛있게 먹는 거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자랐더라고요. 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맞아요. 이게 또 뭐 나라마다 다 이렇게 뭐 정서가 다른지 뭐 집안에도 다 분위기가 다 맞아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또 이렇게 이해하니까 또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네. 아까 그 조금 전에 그 또르르님의 사연자분 만약에 또르르님 만났다 다른 분을 만났다고 해도 이거는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맞아요. 고쳐주고 가는 게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장정선 씨가 사랑이 멀어지고 있으니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 아닐까요? 사랑한다면 그 소리도 요들처럼 들릴 듯요. 아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거는 잘 들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물론 이제 아까도 제가 어떤 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둔감한 분도 계신다 그런 것처럼. 반면에 네. 굉장히 예민한 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괜찮으신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중요한 건 이 사연자분이 네, 예민하게 들린다는 거죠. 네. 사랑이 멀어져서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좀 예민하신 분이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죠. 사랑이 멀어졌다면은 이제 뭐 생각도 안 해보고 맞아요. 너 밥 먹는 소리가 꼴보기 싫어 너 헤어지자 바로 나오죠. 맞아요. 네. 진짜 사랑으로 이제 아까 담비 씨 말씀처럼 사랑으로 잘 진지하게 네. 얘기를 한번 건네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Love of the Record의 게스트가 천담비 씨인데요. 우리가 천담비 씨를 모셨는데 또 라이브도 정해 들어봅니다. 저희가 좀 죄송스럽지만 담비 씨가 오셨으니까 그래도 뭐 저희가 그거 드리잖아요. 네. 그 출연료. 출연료 이 라이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확히 고지가 안 됐는데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모두 다 써주셨어요. 지금. 아 그랬어요? 네. 아, 뭐 좀 부족하면 저라도 좀 이렇게 붙일 테니까. 네. 아유. 아 근데 왜 죄송해서 감사하죠. 그래요. 갑자기 이거 죄송해요. 연애 상담 코너를 하는데 또 이렇게 담비 씨가 노래를 또 워낙에 잘하시니까 이 라이브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자,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네. 뭐 준비하셨어요? 엔 선배님의 기억만이라도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제가 이제 저번에 싱어게인에 나갔을 때 불렀던 아, 네. 곡이에요. 제가 아까 리허설 살짝 들었는데 네. 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은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뭐 사연에 대한 뭐후 메시지도 뭐 다시 또 얘기하고 싶으신 뭐 메시지도 좋고요. 또 새로운 고민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담비 씨 음악에 대한 네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 103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담비 씨 준비되셨으면 청해 듣겠습니다. 녹슨 나의 기억 넘어 넌 자꾸만 긴 한숨으로 멀어져 단 한 줌도 너의 기억을 잊을까 늘 같은 곳에 남아 너를 그려보는 날숨 쉬는 사는 날 동안 너의 기억만이라도 나를 떠나가지 말아줘 시간이 지나 내 맘 어디에도 네가 없는 날나 역시 세상에 없기 아직 숨 쉬는 날 보면 난 죽도록 널 사랑한 게 아닐지 몰라 내 맘속에 네가 있
잊혀지기 전에 나 후회 없을 만큼 아파하고 싶은데 잊혀지잖아 자꾸 멀어지잖아 너의 기억만이라도 나를 떠나가지 말아줘 이젠 아프지 않아 너를 추억하는 눈물만으로 널 느낄 수 시간 속에 널 잊어가는 날 용서해줘 yeah. 숨 쉬는 동안 사랑했던 날 동안 너의 기억만이라도 나 이젠 아프지 않아 내 맘 어디에도 네가 없는 날 그날까지만 항상 너를 그릴 수 있게 와우. 많은 분들이 네, 음원이 아니냐고 메시지 주신 분들 진짜 엄청 하나가 안 틀리네요. 02797 님께서 와우 대단하시네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천단비 님 오늘부터 팬이 될 듯. 아유. 시원시원 너무 좋으네요. 감사해요. 3월 18일 별로슈 공연장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에요. 네, 절찬리에 아직 표가 몇 장 남았다는 조금 남았어요. 네. 네. 단비님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이영희 씨는 목소리에서 힘과 아우라가 찐입니다 하셨는데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듣길 잘했죠. 네. 저희 출연료에 그 라이브 들어가 있어서 방송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거 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그랬었는데 출연료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니 근데 단비 씨가 이렇게 돌아와서 아까 연애 코너 진행할 때 뭔가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막 딱 부러지면서도 좀 잔망스러운 느낌과는 완전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오시니까 와 진짜 뭐 거의 네 매력이 넘치는 단비 씨죠. 감사합니다. 자 벌써 이제 단비 씨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갔습니다. 그쵸? 너무 아쉬워요. Love of the Record 어떻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재밌어요? 남의 연애 이렇게 참견하는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오늘은 뭐 첫 시작이었으니까 네? 살짝 네? 약간 이렇게 그 조금 냄새만 맡아봤고요. 네, 네. 본격적으로 한번 네. 네, 진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를 또 기억할까요 단비 씨?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네, 단비 씨와 함께 Love of the Record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비 씨 오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